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ING의 의미상의 주어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약간 복습을 해보죠.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to 부정사를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이 to 부정사를 이렇게 한번 가로를 한번 쳐볼게요. 그럴 때 to 부정사로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할 때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는 것이니 말하는 것은 영어를 어렵다 이랬습니다. 그럼 누가 영어를 말하냐? 누가? 보통 사람이 영어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쓴다라고 그랬죠. 내가 또는 뭐야? 탐이 그러면 어쩐다고 이렇게 전치사 이렇게 for를 쓰고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또는 탐이 그러면 for time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to 부정사 앞에 to 부정사가 어디 있든지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나온다면 이때 나오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늙은이 가로 끝난다. 알겠죠? 늙은이가 끝나는 말이 알겠죠? 탐이 이로 끝났잖아. 그죠? 이게 바로 늙은이가입니다. 구독자 한 분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다음 갑니다. 이제 ing로 시작했죠? 똑같죠? ing나 to 부정사로 시작하는 아이고 h가 또 빠졌네요. ing나 to 부정사로 시작할 때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뭔만 하는 것은 자 영어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 누가 보통 사람이 근데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싶지 않죠? 그럼 이렇게 소유격으로 쓴다고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목적격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소유격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인칭대명사인 경우는 인칭대명사는 뭐 I, they 이런 게 바로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칭대명사는 소유격이 있으면 소유격을 쓰고 소유격이 없는 그냥 일반 명사는 tam, 그 다음에 봉 이런 일반 명사는 그냥 이렇게 명사로 적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영어를 어렵다 이렇게요. 이제 대절로 쓰면 어째요? That I speak 이렇게 주어를 I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뭘 공부를 한번 해볼 거냐면 바로 이거죠. ING의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 문장이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때 나오는 ing 해석 어떻게 하죠? 많이 했죠? 우리 영민정음 기초에 나와 있는 패턴의 형태입니다.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오면 해석은 뭐뭐 해서라고 합니다. 끝내서 그의 숙제를 나의 생일 파티가 시작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끝내서 누가 끝냈을까요? to 부정사하고 항시 같은 원리입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X표가 쳐졌어요. 왜? 틀렸기 때문이죠. 자, 끝내서 그의 숙제를 누가? 나의 생일 파티가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생일 파티가 말이 돼안 돼? 말이 돼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틀리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탐이 끝냈다라고 이렇게 의미상에 이렇게 주어를 한번 붙여보고 싶잖아. 그러면 이렇게 ing 앞에다가 뭘 써요? 이렇게 탐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탐이 끝내서 그의 숙제를 나의 생일 파티가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요. 됐나요? 자, 이번 해석합니다.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speak ill of 그러면 여러분 일이 나쁘게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나쁘게 of가 뭐뭐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래서 speak ill of 그러면 헐뜯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헐뜯는 것을 다른 사람을. 자, 내가 좋아하지 않아. 그럼 헐뜯어. 누가? 내가 헐뜯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한번 쓰고 싶잖아요. 나는 좋아하지 않아. 나의 자식들이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걸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2-1처럼 쓰면 됩니다. 자,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가 헐뜯는 것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의미상에 이렇게 주어를 치잖아요. 이렇게 ing 앞에 의미상에 주는 인칭대명사 I, my, me, mine, you, yourself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유격을 쓰고 나의 아들이 그러면 여기다 my son 이렇게
그대로 쓰면 돼요. 뭐 이때는 늙은이가로 해석하죠. 나의 아들이 헐뜯는 것을 다른 사람을. 이해되나요? 이해돼? 이해돼야 되는데. 자, 3번 하나 더 봐보도록 합니다. 3번은 여러분 이때 마인드는 꺼려하다야 동사로서. 그래서 나는 꺼려하지 않아요. 스모킹, 담배 피는 것을 여기에서 넣어. 자, 내가 꺼려하지 않아. 담배는 누가 필까? 담배 누가 피워? 내가 피는 거야. 항시 주어, 주어. 문장이 주어. 내가 담배 피는 것을 여기서 너와 함께. 근데 이러고 쓰고 싶어. 나는 꺼려하지 않아. 네가 여기서 담배 피는 걸 이렇게 쓰고 싶어. 네가 이렇게. 그러면 나는 꺼려하지 않습니다. 네가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 일순이다 그랬죠. 그래서 유어를 이렇게 써. 탐이 그러면 탐 이렇게. 그래서 탐이 또는 유어. 네가 흡연하는 것을 여기에서 넘어갑니다. 이까지는 별로 이렇게 여러분이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죠? 자, 몇 가지 예문을 좀 빠르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빠는 object는 여러분 반대하다 이런 뜻이야. 반대합니다. fire 해고하다. 해고하는 것을 그 숙녀를. 그러면 이 문장 형태는 나의 아빠는 반대합니다. 이때 나오는 to가 전치사야. 전치사 되는 명사나 ing가 오는 거야. 그러면 나의 아빠는 반대해. 해고하는 것을. 나의 아빠가 반대하고 나의 아빠가 해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빠는 반대합니다. 뭐야? 해고하는 것을 그 숙녀를. 근데 이렇게 쓰고 싶네. 나의 아빠는 반대한다. 뭐야? 그들 중에 한 명이 해고하는 것을 그 숙녀를.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걸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자, 이에 5번 같은 게 이제 문법 시험 문제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찾죠. 해석해 볼까요? 나의 아이들은 거의 고르베 잠자러 가지 않습니다. without이 전치사입니다. 뭐뭐 없이죠. 자, 읽어주는 것 없이 그들에게 bedtime story. 여러분 우리 잘때 여러분 읽어주는 동화책을 뭐라고 그래요? bedtime story라고 합니다. 다시요. 나의 아이들은 잠자러 가지 않는다. 읽어주는 것 없이 그들에게 베드타임 스토리, X표. 굉장히 틀렸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봐봐요. 읽어주는 거야. 누가 읽어줘? 항시 뭐요? 문장의 주어가. 그러니까 나의 아이들은 잠자러 가지 않아. 뭐야? 나의 아이들이 읽어주는 것 없이. 그들에게 베드타임 스토리를. 근데 이때 나오는 댐이 뭘 가르쳐 여러분? My children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을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야, 문법적 용어는 다음에 하고요. 문법적 지금 문법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의 아이들은 거의 가지 않습니다. 뭘? 나의 와이프가 읽어주는 것 없이 그들에게 bedtime story.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나요? 이제 문법적 설명을 잠깐 하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렇게 동사로 이렇게 딱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게 주어, 이렇게. 문법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동사가 오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때 without은 전치사야. 전치사다 하면 여러분, 주어 동사가 절대 올 수가 없단 말이야.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나 ing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my wife가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기 때문에 my wife reading 이래야지 맞는 문장입니다. 6번 갑니다. 6번 기억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영민정음 기초에 여러분 해석 연습에 in ing, by ing, on ing 세 개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in ing는 뭐뭐 할 때란 뜻이야. 그러면 들을 때그 뉴스를 그 TV가 갑자기 꺼졌다 이런 뜻이야. turn off는 끄다인데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이야. 그래서 꺼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내 강의가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꺼져. 자, 그래서 in ing는 뭐뭐 할 때야. 그럼 들을 때그 뉴스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누가 들을까? 누가 들어? 누가 들어? 항시 문장의 주어 동사에 나오는 주어가 듣는다니까. 그러면 그 TV가 들을 때 이런 뜻이야. 그 뉴스를 어떻게 TV가 들어? 말이 돼안 돼? 말이 돼안 돼? 말이 돼안 돼?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고 고양이가 됐어요. 그래서 X표단 말이야. 그러면 뭘써 이렇게? ing 앞에 이렇게 소유격 그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적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그 뉴스를 그 TV가 갑자기 꺼졌다 이렇게 해요.
때문에 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약간 시간이 길어서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ing만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단어가 쉬운 중학교 버전으로 했는데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 투부정사나 ing 둘다좀더 어려운 고등학교 어휘를 가지고 한번더 투부정사의 의미상 또는 ing의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웠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공부 연습 한번 해봐야 되겠죠?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이게 open ing가 있죠? open ing, 이건 on ing하고 똑같습니다. 자, 전치사 on하고 on은 여러분 같은 뜻이고요. 참고로 on ing는 무슨 뜻일까요? by ing, on ing, in ing 이렇게 아주 잘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세 가지 것이 세트의 것으로 해가지고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 자 모르신 분은 여러분이 영민정음 기초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깜시양요!